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좀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 예, 믿음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신념과 신앙이 있어요. 신념은 자기 확신. 불신자들도 굉장히 신념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주 내가 끝까지 하면 된다 하고 겪고 막 그렇게 나가는 사람, 신념이 강한 사람이 성공합니다. 신념은 근데 자기 확신이기 때문에 100%는 아니에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신앙은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 말씀을 하신 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언약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100%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항상 생각해야 돼. 말씀이다. 말씀이요 영이요 생명이다. 자, 밥을 먹으면 소화하면 육식 하늘로 돼야 되고, 혼의 양식은 지식이라고 그래. 지식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아무리 공부해도 혼이지 영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양식이 뭘까? 영의 양식은 말씀인데, 말씀을 먹으면 생명을 먹은 거예요. 생명을. 자, 오늘 이 살아도 늙었어요. 잉태한 힘을 얻었으니. 자, 잉태한 힘을 얻었대. 믿으니까 영의 힘이 와버린 거, 힘, 에너지가 왔다는 거. 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얻었다는 말. 그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게 많이 들어야 돼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듣고, 먹고, 말씀 매일 읽고, 듣고 하면 믿음이 자라게 돼 있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안 먹으면 배고프죠. 절대 강할, 영이 약하죠. 파리하죠. 예, 그런 관계인데 오늘 본문을 간단히 보면, 야, 죽은 자와 방불한, 죽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 사라. 근데 믿음으로 약속을 믿었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고 약속했거든요.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몸은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니 믿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지시고 그렇게 만드셨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우리 영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영적으로는 하늘의 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자, 근데 저들은 삶이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했다. 이 말은 뭐냐면 목표가 이 땅에 이용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나그네로 살았어요. 그래서 항상 본향을 사모했다.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한 게 이 땅에 사는 것이 천국 가기 위해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영원한 집을 짓지 않아서 장막을 짓다. 텐트집에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또 옮기고 다녔어 맨날. 영원 여기다 집을 지으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예. 그래서 또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다. 자, 19절 같이 읽어. 19절 시작. 제가 하나님 등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비교 죽은 자 가운데 돌아오던 것이라. 자, 믿음으로 낳았는데 낳은 다음에 이삭을 또 드리라네. 바치라네. 청년 이삭을 제물로. 여기서 어떻게 드리냐. 여기서 최고의 아브라함 믿음을 보였죠. 약속했으니까 아브라함을 죽여도 살리겠지. 아주 하나님이 깜짝 놀라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릴 줄 생각하고 죽은 자 가운데 돌아 받았어요. 죽은 자 돌아 받은 거예요. 완전 십자가를, 그게 십자가를 통과한 거예요. 영적으로는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갔거든요. 모리아까지. 그 3일 길, 금방이다. 금방만 변해니까 3일 길을 갈 때 마음속에 독자 이삭을 죽이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4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아픔, 눈물을 아브라함이 끝까지 경험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3일 만에 도착해갖고 정말 그 사건을 이루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영적으로 굉장히 시장과 부활을 통과했고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믿음으로 구하는 그 도리의 길을 개척, 길을 열어버렸죠. 아브라함이. 예,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열두 아들 각 축복이 돼요. 근데 그대로 맞았어요. 믿음으로. 요셉이 죽을 때에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 했거든요. 그래서 무려 400년 후에 해골을 가지고,
영원히 여기가 애굽이 너희 땅이 아니라는 거야. 요셉은 알았어요. 가나안 땅 가야 된다는 거 알았어요. 너희들 탈출한다는 거야. 출애굽을 거라는 거야. 그때 내 핵을 가지고 나가라. 예, 이미 미리를 본 거예요. 미리를 보고 믿음을 막 알아. 아, 자, 예,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줘요. 에서처럼 꾸미고 속였어요. 근데 나중에 에서가 왔어요. 아버지, 너 누구냐? 내가 해서, 이삭이 벌벌 떠 팍 떨어요. 눈이 어두워가지고 야곱을 축복해줘 버렸거든요. 내가 복을 다 빌어줬는데 하늘에 있을 땅에 기름 다 줬는데 너한테 줄 게 뭐 있겠느냐?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나. 와, 이삭이 그러냐? 그 야곱이 내가 너 두 배 줄게. 원래 이삭은 에서를 더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믿습니다고 두 배 해본 거예요. 벌벌 떨어버려요. 뭐냐?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미 약복 받아버렸다 가버렸다. 그러면 나도 좀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너의 기름은 이 땅에 뜨고 너는 칼을 믿고 산다. 막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뭐 마음은 아닌데 영으로 축복해보면 그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자, 모세도 얘기. 모세가 이제 공주가 아들로 살았잖아요. 근데 그 공주가 무남 동료였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모세는 애굽 왕이 되어요. 왕. 그 왕자리를 버리고 모세는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이상의 죄악의 낙을 누려요. 쾌락, 향락, 낙을 누리는 것 좀. 그런 것을 안 하고 내가 고난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고난을 좋아. 누가 고난 좋아하겠습니까? 믿음으로 고난 좋아해. 예. 그리스도에 받는 능욕을 예수님 때문에 여기서 그리스도가 나와버렸어요. 지금 예수님 오시다는데 그리스도를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애굽의 전 금등 그때보다 더 큰 재물로. 그러니까 고난을 능욕을 이 땅에 부귀영광에서보다 더 큰 재물 더 좋게 여겼으니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자, 믿음하고 상하고 연관돼요. 6절에도 말하기를 6절에 찾는 자에게 상주심 믿어야지라 구하는 자에게. 우리가 행동을 보면 믿음으로 사는가 알아요. 하나님의 가치 기준에서 이걸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겠다 안 하겠다 알아요. 누가 상을 많이 받을까? 한마디 십자가예요.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많이 겪고 십자가 많이 진 사람이 상 많이 받아. 간단해요. 해답이 다 나왔거든요. 우리 시험 볼 때 복잡할 거 없어요. 시험 다 갖춰져 버렸어 지금. 근데 문제는 알아. 주일 많이 하고 고난 당하고 일을 하면 상인 줄 아는데 하기가 싫어. 저 그건 어떻게 해서 그거지 믿음의 수준이라 그러는 거예요. 안 돼. 그리고 믿음이 50인 사람이 50만큼 해야지 믿음이 50인데 100을 따라하다가는 꺾어져요. 시험 들어요. 하기 싫어. 짜증나. 왜냐하면 먹는 것이 없던데 영양식 많이 먹었으면 강하거든요. 건강한 사람은요. 건강한 사람은 겨울에도 찬바람이 있는데 시원합니다. 상쾌해요. 방에 있다가 찬바람 그냥 눈보라도 시원하게 좋네. 근데 몸이 약한 사람은 금방 감기 걸려버려. 그러면 그 날씨 탓하지 말아 자기 몸이 약한 거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든 건 목적인데 약한 사람한테 계속 믿음 없는 사람한테 이러라고 하면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건 잘잘못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잘잘못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그러구나. 이건 그래. 아, 내가 믿음을 잘하게 만들어야 돼요. 믿음을 잘해야 돼. 근데 믿음은 뭐라고 들어야 되는데 뭘 듣느냐. 말씀 많이 먹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 먹지만 옆에 사람은 교제가 참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누구 치느냐에 따라서 딱 결정이 나버립니다. 세신자도 자기 전도한 사람이 믿음 좋고 항상 끼고 다녀. 그리고 전도 잘한 사람은 그 사람 꼭 전도를 배워요. 그 사람 또 따라다니면서 그대로 배워. 이게 뭘 먹느냐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 내에서도 할 수 있는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 이게 이제 좀 부정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잡족이 들어가나 그러거든. 그러면 그 말 들으면 그 말이 자꾸 들으면 그 세뇌가 돼요.
희한하게 안 들으면 그봐 나 누가 나쁘게 안 들어야 되거든요. 그 말을 들으면 나 조용히 빨리 피해야 되는데 설기돼요. 그래 그랬다네. 그래 그러구나 하고 딱 부정죄 받으면 설교가 이제 딱 귀에 막혀요. 아이고 말은 잘한다. 이제 판단하는 거.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말들 여당 말도 여당 야당 말 야당 맞은 거예요. 다 들으셔야 돼요. 그 트렌드로 가요. 뭘 먹었냐고. 음식 먹은 대로 체질이 바뀌는데 체질이 나는 오리가 좋다 하니까 조화가 안 좋아 오리를 먹어. 잘 먹어야 되거든요. 내 몸을 왜 오리는 기름도 괜찮아 돼요. 그럼 맛있는 것 본 게 아니고 내가 이것이 먹어서 내 몸이 많이 이래 이게 이 에너지 모든 것이 체질이 안 되면 어쩔까 자세한 거 몰라. 그 내가 뭘 먹는 게 중요하고 잘 알아서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일 안 좋은 거 소고기 기름이 돼. 근데요 고기 주세요 뭐 한 그램 뭐 앞에 막 3만 5천 6만 원가 뭐 뭔 살이요? 그러면 이제 그거 이제 거기다가 불 판에 튀기고 제일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은 있어 옷이 대접할 때 그런 걸 대접해야 좋아하는데 나는 안 싫거든요. 제일 몸에 안 좋은 거 돼지 기름은 좀 괜찮대요. 소기름이 더 안 좋단데 절대 이게 혈관을 막힌다네. 알아. 피우고 싶어. 근데 그런 거 대접해줘야 비싼데 가야 뭐 그래도 한 개 10만 원짜리 먹었다면 좋아하거든. 아이고. 자, 뭘 지금 바라보냐고. 내 영을 생각해야지. 먹는 걸 잘 먹어야지. 예. 조금 빗나가서 미안해. 다시 말은 뭐 잘 알아서 먹기도 말씀도 영적 설교가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혼적 설교고 지식 설교고 그게 지금 아닌데. 너희는 뽕을 먹어야 하는데 뽕을 안 주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값 초장도 푸른 초장이 있거든요. 예. 풀도 보레기 풀 시골에 좋은 물이 있어요. 나플라 보레하고 아주 새까만 이렇게. 근데 산 꼭대기에 노란 풀이 있어요. 그 맛도 없는 것을 먹어봐요. 그 설교가 아주 중요하고 실만한 물가도 생수를 먹어야 하는데 흙탕물을 먹어보면 다 죽죠. 그 믿음이 없어. 엉뚱한 소리가 있어. 뭘 먹느냐 듣느냐 영양실 먹고 자 그래가지고 어쩌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해. 뭐요 먹고 말고 뭐 십자가 져야지.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있으면 십자가 지게 되어 있어요. 예, 지는 거 재밌어. 주님 사랑하니까 주의 일은 절대적으로 주님 사랑함으로 하셔요. 사랑한데 사랑한 사람 사랑한 남편 아내가 사랑하면 남편 아내 원하는데 하고 싶어져. 사랑하니까 이건 내 자발적으로 우러나는 건데 어떻게 주님 사랑하게 만들까 저는 그거예요. 사랑하라 안 돼요. 하고 싶어야 돼. 인간은 자기 우러나야 되거든 절대로.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제일 힘 있는 사람이냐 자기 하는 일에 즐기는 사람. 나 즐기는 사람 재밌어 산 사람은 못 해봅니다. 밤새 철야해 버려요. 기도가 재밌어 전도가 재밌어. 그러면 뭐 말 재밌어 서는 것을 어떻게 제가 바둑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청년 때요 밤새도 뛰었어. 날 새긴 나니까 바둑 뛰고 뭐 멍청한 짓거리요. 근데 야 영 이제 딱 근데 믿는 다음부터 아 이거 영어 관계로 딱 끊었어요. 안 해. 안 할 때 안 해버려야지. 그 좋은 거 그러니까 바로 그러거든요. 재밌는 거 야 뭘 내가 주님 사랑하면 주의 일이 재밌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즐거워했다 했거든요.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주님과 고난하기 즐거웠다. 주님 사랑하니까 교회 날마다 오고 싶고 청소 오고 싶고 일하고 싶고 뭐 하고 싶고 전도 오고 싶고 뭐 오후 2시에 나오고 뭐 더고 봉기도 오고 싶고 막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은 재밌어하는 것도 기억했어. 재밌어서 한 사람은요 노래 부르다 재밌어 부르는데 어떻게 기억했어. 운동한 사람 재밌어 뛰고 다니는데 어떻게 여기서 즐긴데 뛰고 나면 막 샤워하고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데 뭘 좋아하시냐 자 이게 정말 뭘 좋아한가 하면 그 사람이에요. 돈 자는 맨날 주식력 맨날 땅투기 맨날 이러고 그 말만 쏙 들어와. 아 그 사람 만나고 맨날 그 얘기만 하고 앉았어. 아이고 잠깐 사는 인생아 주님 앞에 가서 뭘 물어보면 뭔 말을 해? 나도 여기서 죽었어. 피 흘렸어. 나는 너를 기대하고 나한테 이 일 맡겼는데 세상에 너는 그렇게 놀고 왔냐.
3시, 6시, 9시, 11시에 부름받은 자들아, 11시,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자들아, 장터에 놀고 있었거든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노가대 아침 6시 갑니다. 노가대 일찍 가요. 6시부터 일해요. 오후 6시면 땡인데 오후 5시에 누가 쓰냐고. 근데 장터에 놀고 있는 것이 옛날 우리 시대는 지게꾼들이요. 택시가 별로 없는 시대를 아주, 저는 이제 광주 자취하거든요. 쌀을 하나 갖고 뭐 김치떡을 들고 가, 쌀 한 말, 김치 오가리 이렇게 메고 다녀, 이렇게 끄고 들고 다녀. 그 무거운 김치 오가리. 지게꾼이 와갖고 막 어떻게 하나. 그 10원, 15원 그 주문 이어줘요. 그거 하나 벌어야 자기는 그날 저녁에 국수 한 번 갖고 집에 갑니다. 내 새끼들 먹으려고. 옛날은 그렇게 가난한 시대요. 근데 아이고 아무것도 없어. 저녁에 새끼들 굶게 생겼어. 그러면요 서성거리 지게꾼이 봐나 뭐 일감나 찾으라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요. 지금 11시 오후 5시 1시간 남은 그 시간 불러줬는데 놀고 앉았네. 열심히 이래 막 40대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은 더 열정입니다. 알아야 돼요. 모태 신앙도 일찍 불어 30, 60, 일찍 불어 회차리고 놀고 앉았네. 근데 나중에 이제 부름받은 사람들은 큰일 났는데 이제 알았어. 아이고 매고 막 달려가요. 윤석준 목사도 늦게 안수 받았고 목숨 걸 부르더라. 그 사람이 하루 8시간만 기도하고 막. 그래서 그러구나. 아니 죽을 날을 준비해야지. 내가 가보러. 저는 날마다 계산합니다. 내가 얼마 이럴까. 아 그러니까 막 어떻게 막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 얼마 안 남았거든요. 부부간에도 정말 잘 들었어요. 항상 같이 못 삽니다. 지금 같이 사는 큰 복인 줄 알아. 혼자 사는 얼마나, 아이고 그때 그래도 좋았구나. 같이 살 때가 그래. 그래도 지금 옛날 편 내 아내한테 좀 잘해주자. 내 부모 살아 있으면 얼마나 살겠냐. 내 마음대로 생명 못 해요. 그 부대접은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찾아가고 고향도 가보기도 하고 전화도 해드리고. 형제간에도 얼마 못 살아. 살 동안 잘해주자. 내가 일은 얼마나 할 것이냐. 저는 교회는 여러분에게 지금 영적 직업을 줬거든요. 무직이 못 죽었어요. 영적. 저는 은사 배치요. 이 사람 이 사람 이제 그거만 저는 방향만 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자기 할 잘하는 사람 그쪽으로 은사 배치 안 되는 성가대 찬양 모든 사람 내가 앉혀놓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교사는 교사대로 리더는 리더대로 좀 훈련시키고 좀 그렇고 이 교회가 잘 돼가지고. 힘 있어. 외부부터 성기도 많이 오고 뭔가 좀 허자고 막 이러면서 그 건강한 교회 만들 건강해야 되니까 체질이 강하면 좋은데 약하면요 몸은 비대에 비계살 쪄갖고 배만 나오고 근데 금방 아픕니다. 수는 많이 모였는데 훈련이 안 됐어. 교회가 금방 시험 들어 막. 그래갖고 이게 이 군사를 껴가지고 군사를 빼야 됩니다. 군사를 빼게 해서 영의 체질만 좋고 가자마 같이 오고 기도하고 막 어찌어찌 그래가지고 막 힘 있는 교회 생명 있는 교회 그걸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강하게 할까 경고하게 할까 성숙하게 할까 결국은 상 받아야 돼요. 얼마 못 살아요. 금방 세월처럼 빠른 거 없더라고요. 아, 이렇게 빨리 지나구나. 저는 놀지는 안 한다고 뛰었는데 너무 아쉬워요. 아쉬워 그래서 달려가는 거예요. 누구 위해서요?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요. 심판은 일대일로 딱 봤어. 부부간도 필요 없어요. 각자 죽을 날 내 마음대로 못 해요. 가야 돼. 각각 일하는 대로 상하대요. 일 많이 하세요. 저는 일 많이 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고 은혜를 주는 것이 제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몸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수준 높게 하면 저도 같이 가거든요. 시골계 목사들 할머니 몇 명 놓고 설교한 사람들 이 설교가 아이고 내가 하라면 나도 힘들겠다. 뭐 좋은 설교 해봐야 못 알아먹은 게 아이고 얼마 힘들까 나 그 생각 해봤네. 우리 성도들이 듣는 영의 귀가 수준이 높아가지고 아, 오늘 목사 설교 그럼 그렇게 아, 내 말 알아듣구나 하고 거기에 맞춘 설교 이러고요. 잘해서 아이고, 힘 팔리고 그러면 나도 의욕이 떨어져. 인간이야 나 똑같아. 별것도 없어요. 때로 위로받아야 되고 마음도 상할 때가 있고 속상했고 엎드려 한참 있어. 그러면 기도문
아이고 내가 주님 앞에 오지. 하고 이제 그 주님과 나의 생명관계 다시 해보고는 거예요. 그래 기도해요. 특별한 일 없어요. 다 낙심 좌절이 안 찾아온 거야. 저도 찾아와요. 아이고 내 자신도 자학도 오고 속도 상하고 그게 인간이잖아요. 근데 기도하면 다시 풀어져. 그래 그래. 부모가 자식한테 아이고 그래 부모 잊히는 부모 잊히지. 저거 내 새끼가 속상해도 어쩌겠어요. 내가 난 자식이니 그거 또 하거든요. 자기 위치에서 위치 때나 뭐 끝나. 가정주부가 아 이래도 저래도 그 집에 있어야지 바람나 나가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다 죽어버려. 여러분 자기 위치에서 잘해서 어떻게 잘 올라가 움직일까. 나는 목회가 제일 중요한 거 지혜가 앞에 난 지혜가 보죠. 하, 지혜가 없어 이렇게 됐구나. 지혜 사랑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마귀는 공격을 하고 어떻게 할까. 한 몸이란 가셔요. 휴거되면 압니다. 휴거되는 교회가 있어요. 물론 100%는 아니죠. 우리 교회라 해서 뭐 지난주 등록한 사람 내가 휴거 찍어 듣겠어요. 퍼센트가 딱 나와요. 몇 프로 A급 B급 C급 딱 나오면 나는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셀리드가 힘 있으니까 같이 다 양육 같이 끌고 가. 그 셀리드 힘 있는 셀리드 그러니까 만들었어야지. 못 만들었구만. 그래서 농사인데 나는 지금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 있으면 탓은 안 해요. 아, 그래 내가 기초가 약한데 엉뚱한 말이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무리 좋은 말해도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초가 문제네. 오늘 우리가 날마다 영의 신앙 되시고 성령도 받아서 믿음의 승리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